Hi, I'm Wade. 안녕하세요. 디지털 아티스트 웨이드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제 최애 공간인데요. 제 작업실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곡도 만들고, 뭐 악기 연습도 하고, 거의 하루 종일 작업실에 있는 날이 많아서,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죠. 네, 저는 지금 뭐 DJ랑 프로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다양한 브랜드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제 아이덴티티를 담은 컨텐츠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지드래곤과 피스마이너스원 권도 영상의 음악 작업을 했었고요. 시피카와 함께 텔레포트 도피 2024 앨범의 수록곡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윌슨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발렌티노, 티파니, 뭐 생마이클 같은 브랜드들과 패션 콘텐츠 협업도 진행했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런 공간에 있는 물 있잖아요. 제가 그런 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기온이 떨어지면 몸이 완전히 얼어버리기도 해서 그럴 때마다 따뜻한 뭐 차나 커피 같은 걸로 몸을 빨리 녹여야 돼요. 가끔 색소가 진한 음료나 와인을 마시면은 잠깐 그런 음료 색깔로 몸이 변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작업은 아티스트 시피카와의 협업이었어요. 텔레포트 도피 앨범을 통해서 저와 시피카의 음악적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는데, 이 작업이 특별했던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챗GPT라는 AI를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협업을 통해서 시피카의 몽환적인 색감과 뭐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어우러져서 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의 예시로 윌슨과의 협업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로 이루어진 제 특징과 뭔가를 똑같이 재현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이 없는 제 능력, 그리고 제 초능력 중에 하나인 그 염력을 활용한 작업인데요. 윌슨이 근기가 없는 그 3D 농구공 프로모션 영상을 요청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그의 농구 무브를 오마주하는 동시에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활용해서 예술적 작업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남들은 할수 없는 걸 해냈을 때 오는 희열감과 재미가 엄청 크죠. 보통 주로 작업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쉴 때는 혼자 여행을 다녀요. 이동이 워낙 쉽다 보니까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순간순간을 필름에 담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보내는 시간 말고 여가 시간에는 뭐 스케이트보드, BMX, 서핑 같이 혼자 할수 있는 스포츠 위주로 즐겨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보다는 혼자 하는 게좀 익숙한 것 같아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죠. 환경을 보호하고 뭐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매체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